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그냥 저는 중국 속국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뭐 딴 거 할 거 없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의 억압, 이 아마 저는 뭐 익숙치 않은 분인데 두치펑 홍콩 감독이 상당히 이제 홍콩에는 명망가가 있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조용히 뭐죠? 하나씩 무너지죠. 우리 문정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공병호 TV가 내보내는 좀 비판적이고 선거 관련 콘텐츠 전혀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보내면 다 1000명 이하로 보게 다 묶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그냥 사회가 그냥 금붕 안에 금붕 항아리하고 똑같은 거죠. 홍콩 감독은 영화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억압받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일상이지 않습니까? 예.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 뭐죠? 예, 그 분야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이야기는. 이게 자유의 억압이죠. 딴 게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무너지지만 그 다음에 열 사람이 무너질 거고 그 다음에 10만 명, 100만 명이 무너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사회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예.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치펑 감독이 독재자는 늘 영화를 탄압한다. 본인이 영화만 하니까 영화를 탄압하는 거지 모든 매체를 다 탄압하는 겁니다. 예. 전체주의 통치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잃으면은 영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영화보다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뭡니까? 이런 정치 논평이 타격을 입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자유를 잃으면은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관객과 직접 대화하는 영화는 항상 독재자들의 억압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영화는 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영화하고 먹은 다 뭡니까? 지금 이게 영상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좀 통제가 덜합니다. 페이스북은 아직도 그렇게 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좀 허용되지만 이 영상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목을 그냥 재고 있지 않습니까? 못 보게. 이 실방송은 뭡니까? 몇 명 이상이 절대 못 보게 그냥 딱 실링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잘라서 내보내면 다 선거 콘텐츠 10명, 1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 홍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유 홍콩을 처음에 진압할 때 선거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야문대만 사람들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없애고 기계 없애고 우물정자로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가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지 극히 회의적입니다. 나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니 연유에 대해서는 뭐 왈가불가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싸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침을 당하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우겠냐 이야기, 총을 들고. 그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 놈들을. 에? 선거 사기질을 치고 뭡니까? 권력을 훔친 그 놈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의 적들하고 이런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한끼 우리 이야기잖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감독은 기자회견 도중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가로 홍콩을 언급하다가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홍콩이 아니 전 세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영화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가 당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자유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유가 침탈당한 것을 보며 침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다 이런 것이 공공재니까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는 거죠. 않고 뭐 다 어려워지면 다 뭐 나누어서 비용을 치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때 뭐 나갈 수 있는 방도를 다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지지 댓글이 달리지만 다 삭제하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는 거나 삭제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못 보게 하는 거나 자유나. 방송 준비하다가 참 이걸 보고 뭐 마음이 좀 그거 해가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